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면은 그냥 전체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도 풋풋한 사랑이지만 정말 현실에서도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막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한 번씩은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서도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공감이 많이 됐나요?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 최수 씨는 어떠셨나요? 그 전에 작품들과 우리 작품의 차별점을 네. 이야기하자면 저희 작품은 좀 더 풋풋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표정을 조금만 더 풋풋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작품의 차별점은 네. 풋풋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정말 풋풋합니다. 친구인데요. 또 송이라는 아주 이쁜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면서 뭔가 첫사랑은 좀 서툴지만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패드도 준비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성실 근면의 아이콘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쁜데 지금 송이와 썸까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지기 태호를 제치고 송이를 설레게 한 가장 큰 매력 뭔가요? 도연의 매력. 제가 볼 땐 이렇게 섬세하고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뭔가 사람 앞에서는 되게 직진인 그런 모습이 좀 멋있지 않았을까? 직진남. 네, 그렇죠. 직진남의 모습을 도연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데 채연 씨, 네, 꿈의 직장이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우, 지수, 좌진영, 그리고 잘생기네 옆에 저기 또 잘생기네.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촬영할 때 어떠셨나요? 현장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다들 유쾌하고 다들 나이대도 비슷비슷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정말 또래들이라 그쵸?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했던 그 영상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만나보겠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다음 피드 만나보시죠.